이렇게 보면은 막 제자길 가라고 소리 들을 만큼 칠성줄이 세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집 갔다 오시면은 일이 막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. 갑자기 잘하던 가게 뭐 매출이 막힌다든지 뭐 회사에서도 승진 잘하고 했다가도 구설수가 나서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임산부 안 가셔야 되죠. 그죠? 귀신이 버글버글하다고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나쁘다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맞고요. 그 갔다 오고 난 뒤부터 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파혼하신 분도 계십니다. 파혼까지?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잘 지내셨죠? 예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선생님,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. 이 상가집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예, 예.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절대로 상가집 가면 안 되는 사람. 예.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요? 아휴, 상가집 가면 참 벌써 한숨부터 나옵니다. 그죠? 네. 하고, 저도 예전 이 길 가기 전에 상가집 갔다 오면 그렇게 일이 안 되고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꼭 저희처럼 이렇게 제작길 가는 분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막 제작길 가라고 소리 들을 만큼 칠성줄이 세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. 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집 갔다 오시면은 일이 막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. 갑자기 잘하던 가게 뭐 매출이 막힌다든지 뭐 회사에서도 승진 잘하고 했다가도 구설수가 나서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자기 집이 뭐 대대로 많이 빌어온 집들이 계시지 않습니까? 그죠? 뭐 절에 가서 빌든 우리 뭐 허공에 가서 빌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집 가시는 걸 좀 조심을 하시고요. 그리고 또 특히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 꾸역꾸역 가시는 분들 계세요. 몸 아파도 내가 내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 몸 아플 때는 굳이 조금 안 가셔도 되고요. 그럴 때는 조금 쉬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안 가시는 것도 맞고 또 이제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그 시기만 좀 피해서 상 당하신 분한테 상주한테 다음이라도 내가 사실 그 일을 그때 뭐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랬다. 그때 내가 해도 요즘은 다 이해를 해줍니다.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또 임산부 안 가셔야 되죠. 그죠? 이유가 뭘까요? 아무리 해도 상가집에 좋은 기운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리고 우리 또 뭐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해도 뭐 힘든데 안 좋은 기운 굳이 받아서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상가집에 안 좋은 기운이 그러잖아요. 안 막혀도 귀신이 버글버글하다고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임산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안 가시는 게 제일 맞고요. 대부분 또 가시면 임산분들 잘 안 오신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또 오신 분들 한 번씩 보이거든요. 웬만하면은 좋은 게 좋다고 나쁘다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맞고요.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안 맞겠나 보고 그리고 또 결혼식 앞둔 분들 이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번에 한번 이분이 이제 결혼하시려고 이제 날도 다 잡아놓고 그래가 이제 하시는 분인데 괜히 남자분이 그 상가집 자기 회사에 팀장님인가 누군가 하여튼 그분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거 갔다 오셔갖고 그 갔다 오고 난 뒤부터 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파혼하신 분도 계십니다. 파혼까지? 예. 그래서 제가 결혼 앞둔 분한테 늘 말씀드립니다. 웬만하면 상가집 결혼하기 전에 가지 마시고 그냥 요즘은 다들 얘기해도 다 이해한다. 또 결혼 앞두고 있어서 가면 다 이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진짜 내 부모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는데 아닌 다음에는 진짜 조금 이제 결혼할 때까지 좀 조심해서 그래 가시는 것도 맞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안타까워요. 자, 두 분 막 사이좋게 하다가 뭐 우리 뭐 결과론적일 수도 있는데 그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분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분이 그분입니다. 물론 뭐 상가집을 안 가기 싫어서 안 가는 네. 분도 있겠지만 사실 상가집을 가서 네. 좀 완전히 좀 잘못된 최악의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분 심하게 그런 분도 계시죠. 상가집 갔다 왔는데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분도 계시고요. 또 갔다 와서 자기가 진짜 뭐 사경 헤맨 만큼 몸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도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. 상가집 잘못 갔다 와갖고 뭐 주당 맞아갖고 죽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. 하기 때문에 상가집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별탈 없이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또 만에 뭐 100에 한 명 중에 뭐 한 명이 안 좋다 하는데 그 한 명이 제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저 본인이 되면은 그만큼 힘든 것도 없잖아요. 그죠?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가집 같은 거 조금 조심하는 것도 맞습니다. 아니면 상가집 갈 때 뭐 좀 아시는 분 제자분 있으면 좀 물어서 비방 같은 거 좀 해가 가시든지 그러니까 좀 넘어가시든지 우리 뭐 상가집 갈 때는 다들 뭐 안 좋은 일로 가시는 건 맞는데 가서 위로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. 위로는 아니면 뭐 상 다 치르고 나서 다음에 위로해도 되고요. 또 괜히 갔다가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그분하고 사이도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 안 좋다고 할 때는 한번 피해 가시는 것도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말씀 드려봅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